죽음의 108, 108 딜. 가요? 네. 집중해서 잡아요. 예, 라스트 가야죠, 라스트. 이거 하면은 2시에요. 이거 라스트에요. 그건 맞아, 인정. 그래서 5네만 깨고 그냥 4네만 깨는 데도 있대요. 펜 버리, 그냥 버리고. 어차피 많이 돌 수 있다고, 여름까지. 파밍해가지고 잡아도 된다고? 네, 에이. 나중에. 4네만 계속 돌면서 해도 된다고. 진짜 독이에요. 여름까지 지금 한 몇 주가 남은 거야. 충분해요. 템 맞추는 거. 일로, 일로, 일로. 수진님, 일로. 두 분이 저기가 있다, 예. 아니, 왜. 저희 거 받으러 와주세요. 아유. 받아주고 오세요. 아니, 램미님 제 걸 왜 뺏어가요? 아니, 한번 받아주는 거예요, 램미님은. 아니, 저희 쪽에서 일렬로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쿨이 꼬이잖아요. 아, 저 좀 딜하는 사람이라. 저는 딜러예요, 딜러. 네, 딜러예요. 딴 사람. 네,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딜러예요. 딜 한 번. 아까부터 도와드리려고 거죠. 가는 것 뿐이에요. 나 죽어. 못 받아, 저 못 받아요. 나 한 번 죽었어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개방님이랑 청초님만 자리 바꿔주세요. 안 헷갈리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야, 바퀴가 터져서 돌아갔어. 아니, 바퀴가 돌아가서 끊겼어. 니가 터져서 돌아갔대요. 아, 빨리 컬러로 나와라. 아, 흑백 싫다. 아, 나왔다. 아우, 눈 아파.
노래 듣고 있어요. 저는 3파트 제가 잘못 봐가지고 저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아무 안 하고 어? 이거 마지막 하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 네, 저 때문에 망한 것 같아서 못 일어나지. 여보가 깨워줘야지. 깨워. 아, 내가 알아서 해서 갈게. 양태 지금 바로 이거 밤새고 해서 갈 때. 아. 아, 알겠어. 그래도 부러운데 저기.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불어서 그런지 살짝 날뛰니까 살짝 그림만? 청세 왜 안 받았어요? 그럼 갔어, 어떡하지? 응? 청세 왜 안 받았어요? 엑스 절로 갔어요? 가져가, 아까 저쪽 가져가듯이 가져가면 되죠, 1차로 대각선으로. 내가 차량님도 못 봤어. 꼬였으면 말해주세요, 당문이 들어. 아니, 신라님이 한번 받아주러 왔었어요. 자, 개항하는 거 먹을게요. 그럼 천천히 끌게요. 이 순서대로 먹어요. 제가 개방님 걸 먹을 테니까 이 순서 그대로. 청초님, 지구방이님, 순진님, 개방님, 저 다시 청초님 이 순서 그대로. 아니 원래 이게 진짜 깰 것 같은데 제가 어디 잘못 봐가지고. 저 때문에 14명이 고생하는 거니까. 이건 뭐야? 질풍 가득해. 그럴 거지. 그렇죠? 방송한 지
1년 하고 이거 됐으니까 10, 11, 12 1년 6개월 했네 방송. 오래 하셨다. 오랜데 제가 방송을 하고 느낀 점이 1년 하면서 이제 느꼈는데 아무리 재밌어도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안 하는 게임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유명한 유명한 BJ는 상관없는데 일단 1000명을 또 1000명은 솔직히 위험해요. 막 무조건 하려면 롤, 오버워치, 배그 막 이런 거 해갖고 답이 없어요. 제가 원래 배그 할 때는 사람들이 와서 가능한가요? 뭐 할까요? 이러는데 아 진짜 답이 없어요. 제가 해봐본 느낀 점이 왜냐면 이런 신작 게임들은 이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 안 봐요. 거짓말 안 치고 내가 유명한 BJ가 아니라면. 그래서 시공에 시공을 하시죠. 시공으로 오시죠. 시공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이 없어요. 제가 1년 6개월 해봤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게임 종류만 해도 80개가 넘을 거예요. 88개 정도? 고정 게임만 다 해봤거든요. 근데 잘 됐던 게임이 롤, 배그, 그 다음에 데바데라고 스팀 게임이 또 있어요. 살인마 게임. 아, 데바데. 그 다음에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은 너무 빨리 끝나지 네, 않았어요? 끝났어요. 한 2주 정도 꿀 빨다가 망했어요. 데바데는 좀 오래 갔는데 그래도. 그리고 불소 무료화 됐을 때. 불소 무료화 때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빠지는데 이게 좀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일단 인기 없는 게임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무조건 인기 있는 게임이야. 히오스는 인기 많아요. 아, 그거 너무 오래됐잖아요. 에? 아 근데 보는 사람은 맨날 봐요. 막 1000명 정도는 봐요. 고인물들을 분식보다는 예, 고플레스트랑이죠. 아마 내가 볼 때 1000명을 때도 좀 하다가 그렇지. 방송용으로는 별로 힘들어요. 이게 대전은 대전 말고는 진짜 보여줄 게 없어요. 1000명을 동안 대전이나 뭐 약탈이나 막 시비 걸고 아니면 그 검은 사막처럼 이제 보스 잡는 거 시간대 뜨게 해가지고 같이 잡으러 가고 네. 언제 잡았어요? 어디 끝났어요? 이런 거 다 말도 해주고 그런 거 아닌 이상 답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BJ들이 RPG 게임은 절대 안 해요. 유명한 BJ들이 다른 거 다 조금씩 손대는데 RPG 게임만큼은 안 해요. 와우는 하죠. 와우 옛날에는 이제 잘 안 할 거예요. 잘 안 해요. 웬만 리니지는 논외고 그건 아저씨 게임이라. 그러니까 아저씨 게임보다 현질러 게임이라서 그건 좀 논외고 죽이면서 아무튼 힘들어요 방송이랑. 저 맨 처음에 초창기 때 방송할 때 막 욕도 많이 했어요. 시청자 시비검 욕도 하고 이 새끼 보지 마 이러면서 욕 존나 하고 게임 하다가 그냥 아, 빡치면 키보드 내려찍고 막 욕 존나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내 성격만 더 배는 것 같아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누가 못하면 조금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기름 안 넣으셨어? 키보드 내려치는 그 장면에서 키보드 워리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일부러 시비공 사람도 많아요. 이제 좀 힘들어요. 유명한 비즈라는 이제 유지만 하면 되는데 진짜 힘들어요. 일단 시청자 시비 걸면 다 웃으면 넘어가야 돼. 그게 좀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았어. 시청자 12월 욕하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제가 좀 어렸을 때 공부 좀 잘했는데 대학교 가고 좀 한 배로 먹었거든요. 그건 똑같이 게임실에서 좀 배로 먹는 것 같네 막 이렇게 어영부영 막 이야기하면서 제가 게임 잘했으면 프로게임 했겠지만 넘어가고 가끔마다 이 새끼 사람이 아닌 막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오더 잘못했던 거잖아요. 이 파티 지금
제가 계속 누구 지정하고 받지 말라 받으라 그러니까. 원래 게임이든 사회생활이 됐든 척추만 척추 가운데 사람만 잘하면 다 돌아가요. 그 사람이 못하면 못 돌아가는 거. 아니 어디든 돈만 많으면 돼요. 돈만 많으면 돼요. 네, 세상은 돈이에요. 돈 없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부자 되세요. 아니 그냥 받아요. 그냥 받아요. 안돼 그냥 받아요. 그냥 받고 거기서 생각해. 그냥 어그로가 안 끌린다. 지금 153만이에요 아직. 그냥 받아요. 그냥 제가 계속 개방님 받아라 압박 주고 천장님 받지 말라 압박 줘갖고 이게 실패한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나 받아요. 아무나 아무튼 1000명을 또 이제 공략을 이게 85렙까지 올리면 이제 더 이상 올릴 게 없잖아 제가. 왜냐면 85렙 던전까지 올리면 이제 여름까지는 쭉 아무것도 없잖아요. 15대 15 그거 한번 딱 있고 1000회 하면서 롤 할 생각이. 옛날에 롤 내일도 해봤고 광주에서 중수를 내고 한번 감 잡으면 마스터 체크하니 가니까 138만? 오 마스터 티어 가요? 와 진짜 테스트 봤는데 나진이랑 삼성은 배그 배그를 랭커까지는 찍은. 아 배그는 못해요 지금. 총게임 못해요 지금. 133만 그냥 계속 순서대로 받을게요. 순서 받으면서 그냥 할게요. 130만 128만 28 27 26 25 아 그냥 받아 그냥 24 23 차야 되면 먹어요. 22 그 다음 어떻게 해결하기. 21 이제 줄어들 거예요. 끝났습니다. 산업점프 일단 신이님이 끌 때까지 저희 딜 안 할게요. 풀어주세요 그대로 그냥. 예, 힐 좀 주시고 신이님만 몇 팔았어요? 어그로를 지금 못 먹었어요 아직. 예 아직 안 찍게 안 찍게. 순이 지금 스택 몇이에요? 정 어 여기 힐러님 조심하세요 미소짱이요. 어 힐러님 이제 힐러님 죽으면 안 돼요. 이 오케이. 어 나 죽어요 나 죽어. 나 죽는다 죽었다. 저 썬 걸렸어요. 바로 부활 바로 부활 바로 부활. 포션 먹으면서 내려 줘야 돼 이거. 아 썬 걸렸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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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줘요 바로 줘요. 이게 어차피 스턴 걸리니까. 갔어 또. 어그로 안 끌렸네? 아니 날라갔어요. 예. 저 지금 쪼아져. 스턴 걸렸어요 스턴. 오케이. 어그로 지금 일단 어, 아파, 끌었는데 일락 빨아야겠다. 끌어줘요 딜할게요 그냥. 어, 아픈데 이제? 아파요 아파. 예. 내력 있는 사람 줘요. 물력 빨았어요. 포션 자기가 먹고 알아서 순진도 드세요. 포션 먹으시면. 어그로 일단 먹었어요. 예예 예, 딜하고 있어요. 청천이 끝나면 제가 드릴게요. 자. 예, 스턴 저 스턴 걸렸어요. 있어서. 스턴 걸렸어요. 어, 해줘요, 해줘요. 먹어줘, 먹어줘. 저희 힐러 두 분이 스턴 걸릴 때가 있어가지고 애매하네, MC. 나를 스턴 걸어 그냥. 저 계속 스턴 걸려가지고. 예. 어그로 최대 먹고. 힐 한 번 죽었어요. 저 계속 죽고 있어요, 제야. 제가 스턴 안 걸려가지고.
이거 오케이 오케이 된다 된다 된다. 아씨 진짜 아프다. 아 이거 뭐야 스턴을 우리 팀 다 걸렸네. 아 먹을 거 없나? 아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스턴. 아 볼까? 110만? 아 이거 호흡 소모 이거 기다렸다 줘야 되네.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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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먹어요. 이거 그 죽는 사람 각자 머리 위에 잘 봐요 호흡 곤란. 저 스턴 일단은 호흡 소모할 때 주면 안 돼요. 내력 위에 호흡 소모 그때 주지 마요. 스턴 걸려요. 아니 어디 가셔서 아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이씨. 포션 먹어야 돼 포션. 호흡 소모일 때 주지 말라고요? 예 호흡 소모일 때 주지 마요. 스턴 걸려 스턴. 그러니까 호흡 소모 아닐 때만 계속 주면 돼요. 뭐 한 명 누웠어. 누구야? 누구 온 거야? 미소찡님 미소찡님 좀 살려주세요 힐러님들. 어우로 튀는 것 같아. 예, 힐 좀 주세요 힐. 아 나도 죽었다. 저희 당분 다 죽었어요. 먹어요. 아 뭐야 저기 시간 지났다. 앞쪽으로 갔다. 저 걸려있어 호흡 계속 걸려있어서 호흡이 바로 말해줬어요. 예, 저희 쪽에서 총, 이제 총초님 줘야 되는데, 힐하고 가가지고. 예, 어그로 계속 튀고. 예. 그리고 이게 아니요. 스턴이 계속 걸리, 우리 힐러 두 분이 계속 스턴 걸리니까 힐을 안 들어. 그래서 신인님이 버티기도 힘들고. 아, 이게 저희 쪽에 왜 터졌냐면, 죽고 있었어요, 계속지. 근데 한 명이 빠지니까 계속 힐 주려고. 저도 스턴 걸려가지고 어그로가 튀어요. 이게 스턴이 보스가 랜덤으로 거는 게 있고, 자기 머리 위에 그게 떠요. 딱 죽이 시작하면 3초가 떠요. 호흡 곤란이라고. 호흡 곤란할 때 주면 안 돼요. 만약 호흡 곤란할 때 주면 다시 3초가 돼요. 그거 보시면은 호흡 곤란할 때 주지 말고 호흡 곤란 풀리면 그냥 바로 줘요. 보트는 자기 턴이든 아니든. 나 잠깐 했었잖아 요거. 아 지금 호흡 곤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호흡 곤란 안 걸리면 자기가 그냥 바로 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맨 처음에 독받은 순서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한 명씩 계속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처음에 한번 다 깎고 그 다음에 주면 되는데. 네, 저희들이 네 명이니까 저희들 맨 처음에 제가 맨 처음에 한 분 있으면 그 다음 분에 한 분 써가지고 남은 세 분이 다 돌면 그 다음 다시 쿨이 돌아오거든요 시간상. 그래 계속 한 대씩 계속. 그게 왜 안 되냐면 가끔 보스가 랜덤으로 스턴을 걸잖아요. 랜덤으로 네. 스턴을.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자기가 호흡 곤란이 아닐 때 계속 주면 돼요. 호흡 곤란이 아닐 때. 호흡 곤란이도 아닌데 그 스턴 들어왔었을 때도 계속 내력을 주입하고 있어요. 보니까. 주입을 한다고요? 이게 네 스턴이 걸려도 계속 주입 중이에요. 제가 스턴 걸렸을 때 봤는데 그 죽어 있는 동안 죽어 있는 10초 게이지가 계속 따르고 있더라고요. 스턴이 걸려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다섯 명은 계속 한 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가시 한다네. 그럼 이거 내력 이거 회복은 별로 상관이 없네? 없어도 되네? 카톡도 있다며 카톡으로 알게. 아 근데 이거 30초 동안 쉬는 동안 내력이 찰 만큼 다 차요 생각보다. 저 30초 기다렸는데 내력 소모한 것보다 내력 차는 게 더 많더라.
근데 그것보다 딜을 못 해요. 딜을 딜하기가 힘들어. 신이님이 버티기도 힘들고 스턴일 걸려가지고. 근데 영일 때는 안 줬어 제가. 근데 영일 때는 안 줘도 되죠. 계속 주다가 그 한 자릿수 돼가지고 말했었을 때는 그 잠시 멈추고 다 멈추고. 아 제가 영일 때는 안 주고 계속 주고 있다가 내력이 전 내력이 없어서 못 줬어요. 내력이 없어가지고. 아 이게 그 호흡 곤란 실패만 안 하면 내력이 부족할 것 같진 않은데. 아니요 아까 계속 처음에 스턴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밑에 내려 내력 보고 예 내력 소모 그게 스턴이 걸려서가 아니고 그것 때문 아니에요? 그거 주입 실패?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 주입 실패만 아, 그거 안 걸리면 저희들이 내력이 부족할 리가 없어요. 야,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체력템 안 쓴 내력템 안 쓴 상태로 제가 30초 기다렸는데 쓰는 것보다 회복하는 게 더 많아요. 나 반 이상 차오르더라. 근데 사용하는 거는 예, 주입 모자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방금 우리 쪽에 터져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 왜 터져 죽었냐면 전 내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력을 계속 실패했잖아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내력 주입이 계속 실패했잖아. 그것 때문에 싹 다 사라졌잖아 내력이. 아 전 내력이 아예 없었어요. 다 줬어요 저는 맞게. 나도 다 줬어. 왜 나만 남지? 근데 둘이 내력이 남을 수가 없어요. 계속 주면 안 남던데 앞에서 불러주면 계속 주면은. 저는 한 번도 영이 된 적이 없는데? 난 다 돼가지고 추천 10지환이랑 내력 물량이랑 다 먹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호흡 곤란일 때 내력 다 깎여서 그런 건 있는데 제가 호흡 곤란 후에 제가 호흡 곤란이 뭔지를 알고 그 후부터는 제가 30초마다 그 내력을 주니까 저는 한 번도 내력이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내력이 좀 달던데 주면은. 네, 다, 줄 때는 다는데 30초 네. 동안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내력을 타면 10초를 주잖아. 10초를. 네, 10초. 10초를, 그 10초 동안 10초를 두 번 주면 다 깎여요. 아니 10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호흡곤란 걸려요. 아, 처음에 안 앉아져가지고 그다 갑자기 앉아져. 네, 또 앉아 운기 조식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번 10초 딱 주잖아요. 그 다음에 10초가 끝나면 그때부터 바로 호흡곤란이 걸려요. 30초 동안. 그냥 10초 주면 30초 동안 쿨 30초 동안 텀이 생겨요.